살짝 뭐 기, 예. 기타 기타였는데 네. 선배들이 흔히들 기타를 하면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그죠. 거에 네. 제가 너무 순진무구하게 넘어갔어요. 네. 그래서 기타를 선택했거든요. 어, 그래서 많이 유혹됐어요? 실패했어요. 아 실패했어. 네. 왜 실패했어요? 좀 호감이 있는 제 대학교 때 이제 20살 처음으로 호감이 있던 분에게 메신저 음성 녹음으로 막 이렇게 혹시 녹음해서 보냈어? 네. 그 몇 번을 보냈거든요.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아니 소음 공해라고. 그래서 실패하고 마상을 입고 이제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고 허세를 부렸어요. 기타를 가지고. 어. 저는 기타를 케이스를 까고 메고 다녔어요. 그냥 그 기타를 아, 스트랩 말고. 그쵸. 그것도 네. 이렇게 앞으로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. 그 약간 검처럼 네.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되게 아, 사실 이렇게, 없어요? 네? 아, 뭐. 어떻게 메는지 아, 상상 되시죠? 만약에 네. 맞아요. 저거 저 딱 저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캠퍼스를 활보하는 거예요. 아~ 일부러 보라고. 아, 나 기타 친다. 예. 아, 약간 이런 거구나. 아,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자, 이제 이나 씨도 오늘 또 한 곡도 준비하셨다고. 네. 진짜 잘하고 싶어서 네. 내가 그나마 잘 부를 수 있는 거를 해보자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예쁜 멜로디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원래 더 클래식 선배님들의 노래죠. 여우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2개월 버전으로. 자, 그러면